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45일 만에 멈춥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이제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사적인 모임은 백신 접종을 한 4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유흥시설이나 식당과 카페는 이제는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 하고요. 포장이나 혼자서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그리고 PC방과 학원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는 접종 여부가 관계가 없었지만 10명이 넘어갈 경우죠. 그러니까 1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는 299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행사의 기준처럼 접종 완료자만 299명이 참석하거나 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 결혼식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49명까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50명이 넘을 경우에 이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그동안 3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이나 스포츠 대회,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그동안에는 승인을 했었지만 당분간 필수 행사 이외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등교 여부도 바뀌는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이 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그대로 전면 등교가 유지가 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